보호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내 반려견의 8가지 감정 표현. 강아지 언어, 강아지 바디 랭귀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기뻐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며 장난도 칩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상관없이 우리의 반려견은 바디랭귀지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난 지금 행복하다고! 반려견은 꼬리가 아래로 향하고 편안할 때 귀가 앞으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나의 반려견이 행복하다는 좋은 표현입니다. 입은 부드럽고 살짝 벌려 미소를 짓습니다. 눈 또한 자연스럽고 눈동자에는 흰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꼿꼿이 서 있는 것보다 매우 부드럽고 이 상태에서 종종 반려견들은 보호자에게 배를 보이며 몸을 살랑살랑 흔들어줍니다. 이런 강아지 행동은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강아지 언어입니다. 두 번째, 난 지금 경계 중이라고! 반려견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귀가 앞으로 쏠리고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실룩거립니다. 또한 반려견이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에 집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려견은 주위 환경을 살피고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변 환경을 탐색할 때 발가락으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일 수 있으며 꼬리는 움직이지 않거나 천천히 좌우로 흔듭니다. 어떤 반려견은 상황에 따라 으르렁거리거나 짖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난 지금 불안하다고! 보호자와 눈맞춤을 피하는 행동은 불안한 반려견의 주요 특징입니다. 납작한 귀와 올라간 발과 함께 반려견의 몸과 꼬리는 정지된 상태로 약간 낮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땀에 젖은 발과 반복적인 아픔은 나의 반려견이 불안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견 아픔에는 여러 가지 숨은 뜻이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아픔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술을 핥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불안의 징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부 반려견은 복종의 의미로 목을 땅에 대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거나 쌀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난 몹시 두렵다고! 반려견은 다양한 방식으로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강아지는 몸을 움츠리고 다른 행동으로 굴복의 표현과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아 등을 돌릴 수 있으며 그리고 방어수단의 일환으로 짖거나 으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은 접힌 꼬리와 두려운 눈빛으로 두려움의 대상을 쳐다보곤 합니다. 많은 반려견이 몸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몸의 자세는 긴장되고 땅에 낮게 눕는 행동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난 행복이야, 다가오지 마. 이 행동은 많은 보호자가 실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많은 반려견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자주 항복의 표시를 합니다. 즉,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배를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를 문질러 달라고 하는 행동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사실 두려움과 항복의 표시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의 반려견에게 낯선 사람을 소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반려견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배를 보이는 것은 배를 만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의 표현입니다. 즉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배를 보이며 내가 항복을 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표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나의 반려견은 눈을 피하거나 눈을 부분적으로 감으며 꼬리를 똥과레로 집어넣고 오줌을 지리거나 소변을 몇 방울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난 지금 몹시 화가 났다고!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위협에 직면하면 가능한 한 몸을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뻣뻣해지고 털이 빳빳하게 서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의 중심은 언제든 앞으로 돌진하여 공격할 수 있도록 적의 약 60cm 앞에 있습니다. 절대
처음 본 반려견들끼리 60cm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언제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눈은 적을 제압하려고 번개가 나갈 것 같이 동공이 확장되어 있고 꼬리로도 우세함을 보여주기 위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심하게 짖거나 으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반갑다 친구야. 반려견이 사람의 손 또는 입 주변을 핥는 행동은 그 사람을 매우 좋아하고 반가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를 하지만 반려견들은 서로의 생식기 냄새를 맡으며 인사를 합니다. 가끔 보면 생식기 냄새를 맡을 때 가만히 있는 반려견이 있는 반면 냄새를 맡으려고 할 때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리거나 싫다는 표현으로 입질을 하는 반려견들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덟 번째, 나랑 놀래? 앞다리를 바닥에 깔고 꼬리를 흔드는 행동은 함께 놀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장난감을 가져오는 것도 꽤 좋은 강아지 바디 랭귀지입니다. 반려견은 몸을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며 꼬리를 좌우로 크게 흔들어 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무작위 방향으로 자유롭게 뛰거나 앞다리를 깔고 몸을 구부리는 행동을 몇초 동안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의 반려견은 미소를 지으며 혀를 내밀고 있을 것입니다. 반려견 보호자로서 나의 반려견이 표시하는 다양한 신체 언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반려견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의 생각과 감정을 배우는 주요 방법으로 반려견의 바디랭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유사한 신체 언어 바디랭귀지를 사용합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 이외에도 많은 반려견 바디랭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반려견들과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아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대표 개아빠 짱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